지금까지 김성한이라는 이름보다는 오리궁뎅이 김성한 이렇게 그 닉네임이겠죠. 수식어 같은데 이런 오리궁뎅이라는 닉네임 때문에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안녕하세요, 김성한입니다. 그때 홈 3연전에서 3승을 하는데 2승을 먼저 거두고 투수가 없었어요. 김웅룡 감독님 아침에 나오셔서 김성한 오늘 선발 딱 그러시더라고요. 저는 깜짝 놀랐죠. 투수를 하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, 그 당시에는.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뭐 감독이 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. 시키게 올라갔는데 저는 그렇게 잘 될 줄 제가 몰랐어요. 5-0 완봉승을 했어요. 그해 한국 시리즈 가지고 시리즈 가서 우승을, 첫 번째 우승을 일궈냈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물을 들게 보니까 나한테 있어서 인생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큰 대기록을 만들어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91년 11월 도쿄돔에 아예 홈런을 치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라브라고 공이 제일 빠른 선수인데 160km 막 던지는 상황인데 초구부터 한번 휘둘렀는데 그게 제대로 맞아서 넘어가더라고요. 그런데 베이스를 2루 베이스까지 딱 보고 3루 쪽에 오는데 많은 태극기를 든 한국 관중들이 정말 그 경기 혹시 역전승 온 것 같은 느낌을 막 가지고 환호를 하는데 그때의 그 짜릿함, 월드팬들은 91년도에 그 도쿄돔에서의 그 홈런 한 방이 대한민국 야구 팬들 자존심을 살려줬다라는 얘기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. 그는 사실 단 한 번도 2군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잘하는 줄을 알고 있었죠.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는 못했고요.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야구 프로야구의 감독에서 이제 중간에 중도에 뭐 잘렸죠. 잘리고 나서도 내가 왜 야구 감독에서 잘려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. 오만이죠.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. 저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.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야구 선생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 환호해주는 사람들의 그런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했었다라는 거.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랑을 보내줬다라는 걸 느끼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많은 관중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감사하면서 어려운 일이지만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추진을 해라.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자기한테 그런 일을 주었던 사람의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. 늘 어려운 일이 부닥치더라도 나에게 이런 이 시련을 주는 것은 언젠가의 큰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다. 고마움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결과물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죠. 저도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고마운 거예요.